뭐야, 국도 없이 저렇게 저녁 먹는 거야? 유튜브 구독해. 오늘 음식 리뷰하거든요. 음식 리뷰? 또 우리 인싸들이 환장하는 음식이라고 엄청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인싸다 보니까 인싸 음식 안 먹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지고 온 음식, 자, 두 개인데요.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겠죠. 깍두기 스무디? 어떻게 바로 알아? 아니,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아? 자, 보시면 흰 쌀밥에 깍두기, 이게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깍두기 망고 스무디인데요, 제가 보관을 X같이 해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깍두기 스무디가 걸어다닙니다. 약간 지금 조명 너무 빡세가지고 사실적인 비주얼 좋아. 일단은 깍두기와 흰쌀밥,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인스타 SNS에 다 아주 핫한 거 같더라고. 진짜 바깥 깍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냄새는 약간 조리품 느낌, 쌀튀김? 이거는 근데 뭔지 모르겠어. 너무 깍두기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어떤 맛일지 상상은 안 가는데, 일단 뭐 맛이 없진 않아.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같이 먹지? 엄청 젊은이들은 먹을 게 많은데 왜 맨밥에 깍두기만 먹는겨? 유니셉 후원 영상인가요? 자 조용. 밥을 왜 이리 뻑뻑하게 넘겨? 물이라도 말아먹자. 뭘 물 말아먹어, 미쳤나? 그래도 깍두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시각적으로 진짜 뭔가 밥 같고 깍두기 같으니까 뭔가 다른 반찬이 먹고 싶어. 자 이제 깍두기 올려서 먹을게요. 이거 만약에 진짜 깍두기잖아? 이건 너무한 거다. 이거 깍두기면 안 된다. 아, 커워! 밥이 갓 지은 거라 뜨끈한 감내, 크크크. 아, 차가워! 깍두기가 많이 맵나 보네. 아, 추워! 야, 온몸에 소름돋아! 야, 여러분, 이거 다 X나 차가워요! 아, 당연하지, 아이스크림이니까. 아, 이거 망고네. 망고인데, 이거 뭐 어떻게 빨간색이야, 이거? 이게 자두가루라고요?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의도로 음식 리뷰하는 건데 불쌍한 이미지 씌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긴 게 그런 거예요. 고소하지 마세요. 아우 개카가워. 망고가 개카가워. 아이스크림 강한데 육개장 가져와요. 말아먹게. 어, 맛있겠다. 육개장 맛있겠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지금 채팅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생 그냥 아싸로 사는 거야. 이런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눈으로 먹는 거야. 눈으로 그 로션 같은 것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 그러잖아. 이거 눈깔에 양보해야 되는 거야. 먹지 말고. 아 죄송해요. 먹으세요.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맛있다. 꼬구미님 죄송한데 개망한 감자 조림 같다고 해도 되나요? 밥에 한 번 더 올려서 드셔주세요. 탈지겠다.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음식, 바로 망고 깍두기 주스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와 어떻게 망고에 깍두기 를 넣을 생각을 했지?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달콤하고 망고예요. 망고 주스. 서양 애들은 진짜 김치 주스를 마시는데 새삼. 김치 주스는 또 뭐야? 왜 먹어? 김치 그 소스들 섞어서 막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거야? 김치국 마시고 자빠졌네. 아 다 맛있고 다 좋아. 망고 좋고 망고 맛있잖아. 망고 맛있는데 인싸들 저격한 거 너무 킹받긴 하네요. 또 우리 아싸들만 아니단 인싸지. 그럼 맛있고 그런 건 아니야. 먹는 리액션이야. 한번 이쁘게 먹어봐봐. 국밥 먹듯이 먹지 말고 크크. 아우 뜨겁다. 아유 아유 차가워. 아우 식다 못해. 밥이 차가워. 뭐야, 국도 없이 저렇게 저녁 먹는 거야? 진짜인 줄 아는 사람 나왔다. 어 그래, 내가 요즘에 방송도 잘 안 되고 완도 좀 떨어져가. 내가 이래 반찬도 없이 쌀밥에 깍두기만 먹어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고등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가자. 아 근데 아 나 밥 먹고 싶다. 아 뭔가 밥 같이 생긴 걸 보고 있으니까 배고파. 그 돈까스 같은 거 때문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는데도.